구성은 다 성령께 하시고요. 심령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시고요. 원망과 미움, 분노, 용서 못하는 그 모든 죄악들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어 주십사하고 성령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마귀를 끊고 이제 사랑으로 겸손으로 순명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겠다는 확신으로 심령 기도하십니다. 만의 수의 라르 메리세리 세르노라 세르노라
성령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철야기도에 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사 전류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 몸에 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사시고 계시니 저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겠노라고 용서한다고 신앙을 고백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랑, 기쁨, 평화의 축복을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마음에 담아두신 상처들이 싸우니 예수님 직접 구원의 손길로 지혜의 손길로 한영 한영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어 이제는 상처를 붙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승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열매마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영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너희들이 어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불평불만 안 하셨는데 저희들은 조금 마음만 불편하면 죽여 살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들을 오늘 다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혹독한 매질을 당하시면서 살점이 다 헤쳐나가실 때도 우리를 원망 안 하셨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내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태아있는 아이들을 낙태를 시켰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는 이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성혈로 모두 씻어주시고 모두 해방시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 교만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무거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세 번이나 내몬지셨습니다. 그럴 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많은 죄들 앞에 옷 벗김을 당하시는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어찌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옷을 벗길 수 있느냐고 말씀 안 하셨는데 나는 체면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욕을 하고 저주하고 싸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옷밖에 돌아가시면서 그들에게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에게 죄를 지우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살인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 성령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한영 한영마다 모든 뜨겁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맹물나 있고 원망 미움으로 충만한 인들을 모두 사랑의 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불어 고년 마음으로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을 산재물로 봉헌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약하다면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참석 못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 이 시간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전신한 기도권이 모두 오늘 성모님의 전구하심을 받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문제거리가 해방됐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대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주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끌어주신 주님께 지금까지 하신 주님께 사랑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모님께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꽃은 참미입니다. 죽어야 있는 영을 살리고 병들인 영을 심령을 위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참미 봉사자에게 사랑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보다 지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